예, 이번엔 태풍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로 가보겠습니다. 일본 기상청도 흰남로가 몰고 올 비바람이 주택을 쓰러뜨릴 정도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. 바로 김연애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. 자, 김 특파원, 흰남로가 그쪽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지금 일본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본섬 나하시에 있는 오키나와 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는 어젯밤부터 강풍과 함께 세찬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. 북상하고 있는 흰남로에 직접 영향권에 아직 들지 않았는데도 태풍의 위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취재진이 오늘 나하공항 인근 해변을 돌아봤는데요. 높은 파도와 함께 성인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.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이 오키나와 본섬에서 최대 20m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예, 오늘 밤부터 오키나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도 들리던데요. 일본 기상청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? 네, 일본 기상청은 지금 그 흰남로가 오키나와 북쪽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요. 오키나와 남쪽 이시가키 섬에서 남동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.